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오늘의 컨텐츠, 그냥 먹기 대 갈아먹기. 어디까지 갈아먹어보셨어요? 갈아먹는 거요? 뭐 슬러시나 갈아먹어봤지 뭐. 저는 개념까지 갈아먹었어요. 저는 제 영혼까지 갈아먹어봤어요. 제얼스는? 개념? 영혼? 제얼스는? 저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러면 한 명은 갈아먹는 거고, 한 명은 원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누가 갈아먹고, 누가 원래대로 먹는 거, 어떤 게임으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게임은 건강주스 재료 맞추기입니다. 왜? 주스에 들어간 재료 3개를 다 맞추시는 분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와, 그거 어떻게 알아? 한 입씩 먹어보세요. 아니, 딸기 순무지 같아. 뭐지? 무슨 냄새지? 씨발. 왜 그래요? 당근, 딸기, 토마토. 땡! 여기 중에 몇 개 맞았어요? 한 개 맞았어요. 딸기 하나 맞았어요. 딸기 아니야. 파프리카 냄새 들어가는데? 아니야. 뭐 파프리카 냄새 난다니까? 파프리카, 토마토, 마늘. 땡! 몇 개 맞았어요? 한 개. 그래! 당근, 파프리카. 아니라면서 아까. 마늘. 땡!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양! 파프리카, 토마토, 양상추! 정답! 근데 상추랑 양상추랑 땡입니다. 어? 양상추 아니에요. 내 차례지, 내 차례지. 아, 땡, 땡! 토마토, 파프리카, 양배추! 정답! 매열 승! 정재현 씨가 그냥 먹기. 그냥 먹고, 이분이? 잘하시죠. 아, 겁나하기 싫다, 진짜. 근데 점심 굶었잖아요. 아, 간치킨? 네. 간짜장 마냥? 아, 이거 뭘로 먹는 거예요? 수저로 먹죠. 수저로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름 맛있어. 맛있지? 치킨? 어때요? 오, 맛있다! 맛있어, 나름. 그래? 대박 같은데? 아니야, 근데 맛은 사실 똑같아. 똑같아? 근데 식감이 달라. 음식은 식감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도 먹을만 한가 봐요. 맛있어. 치킨 맛이랑 똑같아. 그렇게 부리지 않아요.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먹겠어? 안 먹지. 그냥 생각보다 맛있다고 맛있다는 얘기지. 와. 와. 이 촉촉함이 없어. 아, 저거 맛있는데. 맛있어? 머스타드 갑니다. 가자! 가자! 진짜. 커져가지고. 틀면 너 줘? 끝나갔어. 이게 개망거네. 이게 내가 시작을 이걸로 해서 생각보다 맛있다였어. 이게 개맛있네. 그런 거 같아. 이게 갈아넣다 보니까 촉촉하거든요, 얘가. 뻑뻑해. 뻑살 같아.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아, 와우, 와, 개멋있겠다. 아, 한 입만 지금 쓸 거야.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맛있다. 아! 아! 떡볶이는 직접 갈아주세요. 나 못 먹어. 빨리 일단 떡볶이 갈아주세요. 야, 떡볶이 갈아보자. 재밌겠다. 지가 신났어. 야, 공부를 하지 마. 갑니다! 와, 냄새가! 이게. 먹어봐, 맛있을 수도 있어. 아, 전혀 되세요, 근데. 맛 괜찮네. 맛이 어때? 전혀 되세요, 완전히. 떡티스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그럼. 왜, 왜? 못 먹겠어. 왜? 너무 쫀득쫀득해. 근데 또 맛은 있다. 제가 봤을 때
떡볶이는 괜찮아. 그냥 입에서 한 다섯 번씩 떠 뱉은 거 먹는 느낌. 에? 그 정도? 튀김은 누가 먹다가 뱉은 거 씹을 있다 먹는 느낌. 그 정도? 예, 얘는요. 얘가 문제인데. 오! 어, 얘가 문제였어. 맛이 없는 거 아닐 것 같은데? 피순대에다가 안에 이렇게 갈아서 넣었잖아. 그니까, 맞아. 맞아. 아, 배송님이 한번 먹어볼까? 아, 이런 건 그렇게 먹어. 형님 먹어봐야 말하네. 형님 먹으면 그 맛 똑같이 먹게. 좋아. 가자! 맛이 어때요? 맛있어. 자, 갑니다. 타르, 타르. 타르를 입에 넣어라.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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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을 사람들만 알아, 먹을 사람들만. 그 다음 음식 넘어갑시다.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이번엔 뭘 갈아볼까요? 마지막은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아, 그러니까 와,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난 간치찌개네. 아, 너 간치찌개야? 응. 말아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응? 갈아먹을까요? 갈아먹겠습니다, 김치찌개. 자, 갑니다. 괜찮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콩비지찌개 생각하면 되겠네. 아, 홀리 쉣! 내가 이걸 보고 괜찮다고 했는데? 전화 먹을게요. 야, 근데 이것도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 김치찌개를 해놓고. 엄마. 어, 오늘 메뉴 뭐라고? 김치찌개요. 알았어, 님 먹을게. 네, 먹게요, 먹게요. 엄마. 김치찌개랑 맛이 똑같아. 우와. 두부 냄새 나네. 신냄새에서 두부 냄새가 나. 비지 냄새야. 비지 냄새네. 어, 비지야, 비지. 비지랑 비슷하다. 완전 비지야. 아, 우리 식감의 조정을 배워가. 내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냉정하게. 오히려 국물만 말고 밥에 비비면 좀 괜찮을 수도 있어. 아, 비벼봐.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으아, 이발.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비주얼. 아니, 비지라고 생각하면 괜찮다니까. 어, 그래. 뭐가야? 뭐가 괜찮아. 하지 마. 이거보다 두 배 심해. 장담 할게. 두 배 먹으니까? 너무 시고 두부 맛이 심하게 나. 두부만 안 갈았어도 이거보다 훨씬 괜찮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엄마 식사야 진짜. 아, 깜짝이야. 몇 그릇을 처먹은 거야. 다 먹었어. 간 음식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3초가 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엔 맛이 그냥 거의 거기에요 사실. 원래 맛이 나는 거 같아. 네, 원래 맛이 나는데 조금 맛이 없긴 해요. 원래 맛보다. 근데 옆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먹으니까 뭐가 있어? 네, 유튜브 보면서 먹는 거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